오늘은 방해꾼이 설치는 내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감추어진 혹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들여다봐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 앞에 모두 힘이 빠진 채 골리앗을 쳐다보면 낙심되고 세상을 바라봐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이스라엘 지경에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이 골리앗이 등장하자 모두 다 벌벌 떨었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떠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신부를 왔던 다윗이 봤죠. 2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군데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역시 골리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 인간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적,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의 적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 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네, 골리앗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하죠. 네, 아무도 분노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러면 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서면 다 박수 쳐줘야죠. 응원해줘야 되고 힘내라 그러고 우리는 못하지만 네가 하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한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엉뚱한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2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형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 채 하는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아멘. 자신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갑자기 다윗이 나서자 다윗 앞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엉뚱한 곳에서 적은 아니지만 적 비슷한 존재가 다윗 앞에 또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했던 골리앗이 있는데 지금 자신의 형 엘리압이 등장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나서더라는 것이죠. 자, 힘을 복두다 주어도 그 일을 할까 말까인데 이 엘리압이 등장해서 다윗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윗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넌 여기에 왜 왔니? 이 말은 너 같은 놈이 올 자리가 아니야. 존재를 무시하는 이야기, 존재 무시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할 일은 이게 아니야. 가서 양이나 지켜라. 비전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금방 거룩한 분노의 비전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건방지고 잘난 척하는 놈아. 이 말은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죠. 아버지의 심부름 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내용을 담아서 다윗을 전인격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왜 싸우죠? 무시당하면 싸웁니다. 그렇죠? 별것 아닌 내용인데 무시당하면 싸웁니다.
또는 내 본질이 왜곡당했다고 생각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형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고 엉뚱한 이야기로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것을 왜곡하여서 자신을 공격하는 형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제가 이유가 없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를 하고 형과의 논쟁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형과는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싸움의 대상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싸움의 대상은 형이 아닙니다. 형이 지금 자신을 신랄하게, 냉혹하게 비난하고 있는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형이 자신을 비난할지라도 형과 싸워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한 자신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명백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형이 아무리 자신을 화가 나게 만들지라도 자신의 싸움의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 이상 형과의 논쟁을 멈추고 싸움의 대상인 골리앗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명백하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웁니까? 맨날 가족이고 이웃집이고 교회 식구고 부모고 자녀고, 그들이 진짜 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엘리압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붙잡지 않고 그런 인생과 함께 싸우는 인생이 되면 그게 시시한 인생입니다. 시시한 인생. 어떻게 시시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으로 준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들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짓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시시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싸움의 명확한 적은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알고 엘리압과 싸움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싸울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의 지도를 오래 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하고 교회별 대항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친선이잖아요. 친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응원을 하죠. 응원가를 부릅니다. 응원가가 참 많이 기가 막힌 걸 많이 부르더라고. 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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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바구니. 뭐 이런 것도 부르다가 좀 희한한 것도 부르더라고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무슨 교회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크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교회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얏! 이렇게 그러는 것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지속되면서 아무리 친선이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니까 이 과열이 되는데,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과열이 되었어요. 역전에 맨 마지막 경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농구 경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저쪽 교회가 농구 경기를 하는데 얼마나 과열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기다가 또 역전에서 저쪽 교회가 이기다가 막 그렇게 과열이 되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런 응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놀래가지고, 얘들아 그거는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부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애들 데리고 사과시켰습니다. 옆교회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옆교회가 마귀입니까? 다윗 보세요. 인생을 신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다가 엘리압이 자신을 저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압 멱살을 잡고 형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거기서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에너지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그 가정을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가족끼리 저렇게 싸우는 못난 사람을 누가 왕으로 나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러고 있다고요. 싸워야 할 대상이었던 사탄마귀는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신경 씁니까? 여러분, 사탄마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탄마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신경도 안 쓰면서 맨날 옆에 사람만 신경 써요. 옆집, 앞집, 뒷집,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교회 식구, 집에 있는 가족들, 그들하고 싸웁니다. 시시한 인생.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네에 의족해 나란히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한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닭이 어느 날 옆집에 가서 거기서 알을 놓고 왔습니다. 옆집에 가서 왜 알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집에 있는 분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 집, 우리 닭이 낳은 달걀이니까 그거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동안 친했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안 낳았다고. 달걀 낳은 적 없다고. 그리고 주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다툼을 하고 심하게 싸움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남편들까지 합세해서 막 싸웠습니다.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그날 밤에 닭 주인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옆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활활 잘 탔습니다. 자기가 불을 지펴놓으니까 불이 너무 잘 탔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금 지나자 불이 더 크게 붙더니 그 불이 자기 집에 옮겨 붙었습니다. 바로 옆집이니까요. 자기 집에 옮겨 붙더니 자기 집도 홀랑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집도 다 타고 자기 집도 홀랑 다 타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집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집은 불탄 자리에 거적을 깔고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저는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양쪽 집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분노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시시한 인생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는 싸워야 된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멈춰야 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시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시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내 자존심 하나 세워진다고 그 싸움을 했다가 내 자존심마저도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시한 인생 되지 않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시시한 인생 되지 마시고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버리고 집중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리고 집중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울왕 앞에 꼬마는 아니지만 어린 다윗이 섰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꼬마가 와서 어린 애가 와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이 일단 말립니다. 골리앗 쟤는 용사고 니는 꼬마야. 골리앗 쟤는 대단한 용사고 너는 목동이잖아. 말리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러죠? 왕이시여, 나는 곰과 사자와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나는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못 말리겠거든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사명을 받았던 다윗은 못 말리겠거든요.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투 모든 재료들을 다 주죠. 투구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무골 장사잖아요.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하는 무골 장사고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게 크다는 내용이 진술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보통보다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작거나 이랬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입었던 다윗이 꺼부정해진 것입니다. 입으니까 맞지도 않고 꺼부정하고 얻어 입은 옷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39절 하반절입니다. 39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뭐예요? 집중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게 집중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비싼 옷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자가 입었던 옷일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벗어버리고 자신이 맞는 것을 딱 착용하여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삽니까?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의미 있게 성취하려면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 햇빛을 스펙트럼에 딱 통과하면 일곱 가지 무지개 빛이 쫙 나옵니다. 예쁘긴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햇빛이 내려질 때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대서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불태웁니다. 종이를 다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집중이 능력입니다. 집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를 집중해서 잘하면 나머지는 그냥 생깁니다. 그런데 나머지 생길 걸 붙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세상이 이것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다 붙잡으면 어중간해지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갑옷도 붙잡고 사울의 칼도 붙잡고 투구도 붙잡고 자기의 물맷돌도 붙잡고 막대기도 붙잡고 붙잡을 손 없어요. 그거 들고 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을 것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주일 설교에 집중합니다. 시간도 주일 준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애를 씁니다.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 정말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요, 누가 영양제를 저에게 주시더라도, 좋은 것 저에게 주시더라도 절대 수요일 이후에는 안 먹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몸속에 작용해서 주일날 잘못될까 싶어서 절대 안 먹습니다. 월요일날 먹습니다. 테스트를 월요일 해보고 몸에서 사라지는 반감기를 내가 거쳐보고 그렇게 하지 주일날 영양 끼칠 것 절대로 안 합니다. 영화는 봐도 드라마는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 준비하기가 시간이 부족한데 드라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는 짧으니까 영화는 봅니다. 제가 담에 잘 결려요. 운동을 하고는 좀 덜 결리는데, 담에 잘 결리는데 병원에 무서워서 잘 못 갑니다. 제가 겁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날 담이 계속 지속된다? 그럼 병원 갑니다. 저는 무서워도. 주일날 영향받을까 봐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주일 병원 갑니다. 월요일날 결코 안 갑니다. 걸리면 무섭거든요. 제 인생은 온통 오늘 이 시간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집회 많이 다니지만 다니다가 주일 설교하는데 영향 끼칠 것 같으면 저는 다니다가 보고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할 거예요. 저는 온통 여기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았습니다. 집중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습니까? 어려운 거 안 묻는다고 그랬는데 몇 개 들고 나갔습니까? 손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몇 개 들고 나갔죠? 다섯 개 들고 나갔습니다. 왜 다섯 개 들고 나갔습니까? 슉 한 대 탁 던졌는데 빗 맞으면 그 다음 거, 빗 맞으면 그 다음 거 장착하려고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평소에 뛰어다니는 곰과 사자를 맞췄던 사람입니다. 서 있는 골리앗 하나 못 맞춥니까? 왜 다섯 개죠? 2017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0절을 자막으로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무게가 300세겔짜리 노창과 칼을 든 이스 비브노비라는 거인이 있어요. 자, 골리앗만 거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거인이 또 한 명 있었죠. 두 번째는 거인족의 아들 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 거인 라흐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씩 있는 육손이 무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집중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장을 쳐다봤습니다. 상대편을 집중하여서 쳐다보니까 거인이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죠? 골리앗을 정확하게 무찌렀는데, 그 다음 골리앗 오면 또다시 맞춰야 되고, 그 다음 거인 골리앗 오면 또다시 맞춰야 되고, 그 다음 골리앗 오면 또다시 맞추기 위해서 다섯 개를 딱 준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집중했습니다. 집중의 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말고 네 명의 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 하나에 한 명씩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명이 몰려오면 이 다섯 명을 모조리 무찌르기 위해서 물맷돌 다섯 개를 집중하며 쳐다보며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붙잡고 놓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정리의 힘에 대한 이야기 했더니 믿는 사람은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도 집에 많은 것을 버렸다는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 저에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죠. 물건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미워했던 그 마음도 빨리 정리해야 되고, 내가 붙잡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놓아야 할까 붙잡아야 할 것을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해보세요. 기도를 한참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버려야 될 것인지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붙잡아야 될 것 명확하게 붙잡고 집중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보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골리앗이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골리앗 자체가 상황이 안 좋아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다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의 전투복조차 자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기니까 응원하지. 끝나고 나니까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줬지, 싸우기 직전까지는 형조차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비참하리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황이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상황이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여러분들 준비한 상황이 딱 들어맞아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만큼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나요? 저는 몇 번 있지도 않습니다. 몇 번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제가 원하는 정확한 상황을 맞이한 적은 제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보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핑계는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불만과 핑계는요,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미루거나 포기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못할 이유만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그냥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도전하면 없어질 문제인데 도전 안 하면 끊임없이 그 핑계가 나에게 옵니다. 옛날에 도전했으면 이미 없어질 문제예요. 다 끝날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때 했으면, 그때 순종했으면, 그때 목사님이 도전했을 때 내가 그때 했으면 다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미루고 핑계대고 또다시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다 보니까 지금 핑계 100만 2천 300 몇십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핑계는 핑계를 양산합니다. 해야 될 이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못할 이유 100만 가지 있어도 해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달리기 하겠잖아요. 달리기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Every day, 저는 매 순간 못할 달리기 이유 수없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몸에 다리가 근육통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못할 이유, 비가 오고 못할 이유 백만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야 될 한 가지 이유 있으면 뛰어야죠. 한 가지 이유 있으면 해야죠. 여러분, 핑계의 재생산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해야 할 도전의 당위 앞에 수많은 핑계가 내 앞에 올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면 하나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놈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다고요.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려야 될 명백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수없이 못할 이유, 핑계, 못할 환경 다 벗어버리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나요?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자신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엄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했대요. 카드 놀이를 하는 첫 판에 패가 들어왔는데 너무 안 좋은 패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요. 화도 나고 막 땡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패를 막 내동댕이 치고 나 안 해! 막 그런 애들 있죠. 나 안 해! 못 해! 막 다리를 막 흔들면서 나 못 해! 막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자 얘들아 잠깐 카드놀이를 멈추고 내 모여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카드놀이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과 똑같은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와 같이 어렵고 힘겨운 역경의 때가 꼭 찾아온단다. 그때 안 하거나 피해가려고 하지만 결코 인생은 피해갈 수가 없어. 그때를 지혜롭게 해내야 인생의 해가 떠오르는 거야.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만 해대면 무너져버리고 만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반드시 지는 것은 결코 아니야.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만 패를 잡고 다시 놀이를 계속해보렴.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항상 나쁜 패만 들어오지도 않으며 또한 좋게만 항상 패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란다. 아이젠하워는 그때 깨달았대요. 자신의 인생에 나쁜 패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쁜 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사령관으로 있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4대인가 모르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통령이까지 됩니다. 나쁜 패를 들고도 싸워야 합니다. 나쁜 패를 붙들고 아니야 난 못해, 이것 때문에 난 못해, 수많은 안 될 이유를 여러분들이 갖다 대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골리앗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가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